네, 자, 그럼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녹화 기능을 안 눌러가지고, 아. 자, 이제 중요한 것만 다시 좀 리바이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녹화 기능 안 눌러가지고. 네, 자, 아까 뭐 중요한 부분은 크게 뭐 새로운 건 없었고요. 몇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유니버스 카운터 리더라는 걸 만들어서,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카운트를 만들어주는 건 기능이 요거였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 유니버스 카운트 리더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유니버스 카운트 리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와이프 컬러. 자, 이 와이프 컬러가 중요해서요. 여기에다가 완벽한 블루 색깔, 000FF, 그쵸, 000FF를 눌러주시면, 제가 파란 색깔이 네, 완벽하게 나오면 그 파란 색깔을 이용해서 자 얘가 그리고 또 이제 큐 블리 at all second start 자 요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매번 카운팅 할 때마다 자, 이렇게 삐삐삐 소리가 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넘버 2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얘가 진행이 되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에다가 이펙트에서 자, 여기서 이펙트에서, 원래는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건데, 이펙트에서 뭘 집어넣으셨냐면, 이거, 유니버스 카운터 리더에다가, 파란색을 빼기 위해서, 그쵸? 파란색을 빼기 위해서, 요, 키 컬러. 키 컬러를 제가 집어넣고, 거기에 파란색만 지정을 해주시면, 파란색 아까 지정했었죠? 자동으로. 왜냐면 여기가 와이프 컬러에다 푸른색이 돼 있어서 자동으로 먹은 거예요, 이게. 완벽한 파란색을 했을 때, 그러면 얘가 파란색이 빠지면서 이렇게 밑에 있는 영상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예, 그거를 저희가 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내입술 따뜻한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자, 요거 이펙트, 예, 카메라 블루라는 걸 써서, 그쵸? 카메라 블루에서는 키를 두 개를 만들어서 처음에 페이드 인 시켜줄 때, 완벽한 뭉개지는 거, 예, 이게, 예, 퍼센티지 블러 100. 그리고 이제 점선 나오기 위해서 거기에 0을 해주시면 100에서 0이었죠? 그럼 키가 이제 두개 만들어져서 100에서부터 0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거. 예, 끝에도 마찬가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끝에도 영상의 끝에도 두 개를 줘서 퍼센티지 블러 반대로 0에서 100이죠? 예, 얘는 안 뭉개지면서 뭉개지는 걸로 가야 되니까. 자, 그렇게 했던 거 아마 이펙트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별거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거시 타이틀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자막을 만들었고, 중요한 건이 가사 자막에 레거시 타이틀을 만들 때, 요거, 롤 크롤 옵션이었죠. 예, 이롤 크롤 옵션을 저희가 클릭을 해서, 이 스타트 옵 스크린, 이 엔드 옵 스크린, 이 타이밍에 해당되는 거, 예, 이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얘가, 롤링이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것도 서서히 사라져주는 그죠? 끝날 때 부분에 옵션을 타이밍 아까 스타트 업스크린, 이엔드 업스크린 이 옵션을 반드시 꼭 여기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원래 예전에 했던 그 T자막 같은 경우 롤은 이미 자동으로 체크가 돼 있어서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 안 해줘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레거시 타이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체크가 안돼 있어서 예, 그거를 좀꼭 해주셔야 되겠다. 예, 그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좀 짤막하게 다시 예, 녹화가 꺼져가지고 제가 한번 리바이벌 한번 해봤고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자 이거를 가지고 자 그다음 영상을 계속 한번 저희 이어서 해볼게요. 자, 나머지는 좀 금방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예요? 자, 이제 다시 프로젝트 들어가서. 자, 프로젝트 들어가서 이번에는, 자, 이번 가져올 영상은, 자, 컨트롤 I 해서. 두 번째는 여기 있네요. 이면정. 네, 이면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네, 요거. 열기를 해서 또 가져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아까처럼 그냥 커버만 있는 네, 그런 뮤직 영상이 되겠어요.
뮤직비디오는 아니고 정확하게 따지면 대선 요구를 들어가서 V1, 2D에다가 이렇게 옮겨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했듯이 얘에 대한 크기하고 사이즈를 좀 줄여줘야 얘도 좀 커요. 보니까 영상이 좀 크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걸 주셔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까 우리 앞전 단계 얘도 지금 커가지고 그죠? 줄였어요. 이 샵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fade in, fade out 요거 이 카메라 블루에서 이 효과 줬잖아요. 그죠? 예, 서서히 이펙트, 저기 트랜지션 대신 이펙트를 가지고 장면 전환처럼 만들었잖아요. 자, 이것도 여기에다가 지금 같이 줘야 되니까 어차피 두 번일 할 필요 없으니까. 자, 바로 한 방향에 좀 하고 싶다. 그럼 뭐 예전에 다 했던 기능. 가장 편한 거는 프리미어에서 정말 편하죠, 이거. 얘에 대한 거에 이 앞전 영상에 이미 키가 다 막혀 있어요. 예, 사이즈도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예, 장면 전환 효과도 이미 들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복사 뜨는 거예요. 컨트롤 C. 자, 복사 컨트롤 C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 이면정 사랑 목표처럼 새로 지금 가져온 영상 여기에다가 찍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예,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때 한번 했었던 거죠. 중요한 명령입니다. 페이스 어트리뷰트. 자,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V. 자, 계속 강조드리면 컨트롤 알트 V.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스케일 페이스 어트리뷰트가 나오는데 이 옵션에서 써야 될 게 반드시 써야 될 게 지금 뭡니까? 크기가 바뀌었으니까 스케일 어트리뷰트 타이밍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길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타이밍 리메이킹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는 오파시티는 크게 뭐 쓰는 게 없어요. 그죠? 오파시티는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모션도 뭐 모션 들어왔으니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펙트 반드시 이펙트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이펙트. 자, 해서 뭐 사실 뭐 이렇게 다 체크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기중에 있는 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해서 이제 오케이 딱 해주시면 예, 알아서 얘가 지금 사이즈 바뀌었죠.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원래 컸는데 줄어들었고 스케일이 아까 앞전 단계처럼 줄어들었고 샵처럼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펙트도 지금 보시면 자연스럽게 나오고 됐잖아요. 오, 네, 그래서 편하게 앞전 단계에 있던 거를 그대로 들고와서 아주 잘 됐습니다. 그죠? 예. 아,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에서 요 페이스트 어트리뷰트 속성 갖다 붙이기가 아주 편한 것 같아요. 네. 갖다 붙여서 컨트롤 C, 컨트롤 Alt V 하면 예, 속성이 갖다 붙여서 뭐 이펙트나 크기라든가 모션 한꺼번에 다 갖다 붙여줄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다음 똑같죠. 앞전에 했던 것처럼 또 얘도 타이틀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타이틀 아까 간단하게 제가 이제 모션을 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타이틀을 근데 복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이걸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샵에 대한 레거스 타이틀 내용이지 레거스 타이틀은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 지금 있는 아까 타이틀 1이었잖아요. 자, 얘를 두 번 클릭해서 이거 끝내 오셔야 돼요. 이거 레거스 타이틀을 이렇게 띄워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반드시 요거 전에도 했던 New Title Based on Current Title 자, 요걸 놓고 복사한다는 거 예, 전에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이걸로 복사하셔야지 아까처럼 그냥 Ctrl-C, Ctrl-V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이틀이 얘는 가사 자막이죠. 가사 자막, 아 가사 자막은 아니구나. 타이틀 2죠. 타이틀 2가 원래 만들어져 있나? 없는데? 어쨌든 타이틀 2로 합시다. 자,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아까 건 타이틀 1, 지금 건 타이틀 2 그때는 좀 말만 바꾸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여기 제가 드렸던 거에 보면 샵 다음에 예, 이면정 사랑은 봄비처럼 되어 있던 요거 그죠? 예, 요거의 타이틀 자막만 이렇게 복사를 좀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요 그대로 T자를 눌러서 예, 여기다가 블록을 잡아주시고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컨트롤 V에서 말만 바꾸고 좀 내용이 기네. 그럼 얘기는 엔터 쳐야겠다. 그래서 약간만 엔터도 치셔서. 디자인 좀 해줘야죠. 디자인이라는 것보다는 좀 개별로 맞춰줘야죠. 길이가 좀 다르니까.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 엑셀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D로 좀 가야겠죠. D로 돌아가서 이분이죠. 자, 그래서 서서히 얘가 슈 나오자마자 이제 아까 타이틀 2 V
V2에다가 이렇게 들고 와야지. 뭐 대략 저 같은 경우는 한 4분 24초, 한 20초 정도, 그 정도? 예, 그 정도에 들고 오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길이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컨트롤 R을 누르던가 스피드 듀어레이션. 그죠? 예, 오른쪽 버튼 스피드 듀어레이션에서 길이는 얼마예요? 예, 아까 우리 7초 했어요, 7초. 지금 막 굉장히 길고 돼 있는데 7점. 예, 7초로 통일시켜 주세요. 예, 7초. 네, 이렇게. 그럼 자, 7초 통일되시면 자, 이제 그제서야 이제 가지고 자, 아까 앞전 단계 앞으로 옵니다. 여기 있던 타이틀 01 예, 요거 돌아서 만들었던 요거를 그대로 얘도 똑같아요. 컨트롤 C 그냥 복사하세요. 자,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타이틀 01에 있던 이 샵 네이슬 따뜻한 커피처에 있던 타이틀의 모션을 그대로 그냥 컨트롤 C를 하는 겁니다. 요 트랙을 선택하고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또 다시 빼서 그죠? 뒤로 빼서 뒤로 가서 두 번째 여기에 자, 이면정 사랑한 법비처럼 이번 검찰 했던 요 부분 타이틀 자막에다가 찍고 어떠세요? 컨트롤 Alt V 아니요 오른쪽 버튼 아니면 Faced Attribute 그죠? 네. 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Faced Attribute 똑같아요. 단축을 쓰시던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예, 모션 들어가야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펙트 옵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스케일 어트리뷰트 타임 받으신 것도 뭐좀 해주시군요. 오케이. 자, 길이를 맞춰서 상관없긴 하지만 그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람 보시면 좀 나오죠? 됐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럼 이제 거기에다 똑같이 이제 세이브 한번 해주고 두 번째, 아까 가사 자막 했던 거 있죠? 자, 가사 자막 이제 다시 또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내용은 또 있어야 되니까 이면정 사용 겸 자, 이게 제가 아까 드렸던 거에 가시면 나와 있는 이 가사 자막 누구죠? 이거? 그냥 다 복사하세요. 그냥 이렇게 싹 다 복사를 해서 자, 타이틀만 빼고 하나도 빠짐없이 컨트롤 C 자, 해주시고 다시 프리미어로 와서 아니, 이건 아니네. 이게 왜 나오냐. 자, 다시 프리미어, 프리미어 화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이 줌이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해요, 이거. 자, 화면 공유를 멍청하게 할 때가 있어, 가끔 가다가. 에라이! 자, 지금 됐죠? 예, 다시. 자, 예선죠? 예,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이렇게 예선죠? 지금 보시면 있는 것처럼. 자, 요렇게 예선죠? 진짜. 레가시 타이틀로 해야 되는데 이미 근데 우리 아까 앞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거 자막 그죠? 요거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요거가 아까 가사 자막 1 그쵸? 예 이거를 두 번 클릭하세요. 왜냐면 이거 또 하나는 붙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대신 그대로 이거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항상 모아줘야 돼요. 저도 항상 이거 갖다 실수 많이 하는데 예, 이건 그대로 냅둬야 돼요. 이거는 가사 자막 1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New Title Based on Quality Title를 클릭해서 그죠? 여기다 가사 자막 2 해가지고 이렇게 OK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T자를 해서 자, 요 내용 Ctrl A 하면 되죠? Ctrl V 하시면 돼요. 예, 전체 다 잡고 예, 그러면 Ctrl V는 필요 없고 아 그리고 얘 내용이 좀 짧네. 그럼 여기가 지금 빈 공간 이만큼이 남잖아요. 이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따가 타이밍이 안 맞아요. 캔이 이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시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사가 끝나고 어쨌든 내용이 끝나고 한 소절 정도, 한 단락 정도만 그 정도만 띄워주시고 너무 많이 띄워주시면 캔 시간만 딜레이 타이밍이 걸립니다. 예, 나머지는 아까 똑같죠. 예, 이렇게 해주시고 이미 지금 여기에는 아까 제가 다 디자인도 해놨지만 롤크로 옵션이 이미 다 돼 있어요. 예. 타이밍도 다 찍었고 얼마나 편해요.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제일 빠르죠. 복사를 하고 이렇게 New Title Based on Quality Title 해야 되는 거 예, 꼭 잊지 마시고 이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이제 엑스트라 닫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면 가사 자막 1, 가사 자막 2가 만들어졌어요. 예, 가사 자막 1을 가지고 가사 자막 2를 복사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빨리 이걸 처리한 다음에 자 여기 방금 우리가 했던 두 번째 여기에다가 이어서 가져옵니다.
가자나무 2를 이렇게.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좀 줄여가지고 얘는 길게 거의 내용이 뮤직비디오가 음악이 끝날 때까지 거의 내야 되니까 이게 거의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주시고 그럼 한번 잠깐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 대충 맞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전주곡이 있네요. 그러면 약간 조금 더 빼서 전주곡이 어디야? 더 가야 되는데. 아,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아유, 길다. 4부 한 35초, 한 20호 언저리까지 얘를 조금 뒤로 빼야 되겠네요. 그죠? 대충 마친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것도 마치고. 근데 얘가 또, 그리고 또 흘러나오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얘보다는 조금 앞으로 더 와야 되겠는데, 시간대가. 조금만 네, 이렇게 해서 전주가 거의 끝날 때쯤에 해야 소주에 들어오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로 쭉 들어가서 네, 쭉 들어가서 끝나야 되기 바로 직전 네, 또 타이밍이 맞는지 좀 되죠.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길이를 들어보면서 맞춰주시면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금방 끝났죠. 자 그러니까 앞 부분에서만 좀 고생을 해놓으면 나머지는 뒷파트는 그냥 계속 속성 갖다 붙이기 이유를 잡아 복사해서 만들기 뭐 이렇게 되면 정신만 잘 부르지. 그만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곡까지 해서 이거 마무리 할까요, 저희가? 세 번째 곡. 두 번째 곡까지 했고. 뭐,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장 한번 하고, 세이브 한번 하고, 꺼지면 안 되니까. 자, 컨트롤 I를 해야죠. 자, 마지막. 사실 저는 마지막 곡을 제일 좋아하는데 김현식의 비처럼 맞죠. 굉장히 오래된 곡이죠. 자 어쨌든 자 요 비처럼 맞죠. 누구 자 선택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V 마찬가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자 마지막 뒤에다가 붙다 붙이시고 예. 자 얘도 똑같아요. 크기가 아마 좀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이미 또 fade and fade out 줘야 되니까. 자, 아까 뭐 이면적인 있는 걸 갖고 와도 됩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그 다음에 이거 찍고, 김현지 여기 새로 갖고 온 세 번째 뮤직비디오 영상에다가, 자, 단축키 쓸게요. 컨트롤 Alt V, 페이스 어트리뷰트. 자, 해서 뭐 그냥 다 체크하고 뭐 가지고 오면 됩니다. 카메라 블록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럼 사이즈가 좀 그렇고 근데 좀 약간 좀 얘하고 좀 안 맞네. 그럼 사이즈 크기만 조금 얘는 좀 더 키우는 게 낫겠어요. 여기 좀 이상하게 아니다. 오히려 얘는 좀 더 줄이는 게 낫겠네요. 그죠? 야,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김현식 앨범 3 이렇게 하는 게 좀 줄이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검정색이 좀 왼쪽으로 쪽이 좀 보이더라도 예, 이렇게 하는 게 앨범입니다. 이게 세 번째 3집에 있던 앨범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것. 어쨌든 이렇게 딱 해주시고 그러면. 네, 딱 됐죠. 네, 이렇게 앨범을 넣는데. 그럼 저 아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카메라 블루를 통해서 뭐 퍼센트 블루즈가 이미 지금 효과 다 돼 있죠. 장면 전환처럼 이펙트가 들어가서 된 거니까. 해서 그 다음에 됐네, 그죠? 이렇게 들어갔고, 네, 다 됐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뭐 금방 끝나버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 똑같아요. 그죠? 자, 아까 했던 걸 전과 동일하면 타이틀은 또 어떻게 쓰여 아까? 자, 여기 타이틀 2에 했던 걸 두 번 클릭해서 레가시 타이틀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갖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냥 기존에 했던 거 전에 했던 걸 열어서 요거 뉴 타이틀 베이스 온 커런트 타이틀 클릭해서 자, 얘는 타이틀 3이라고 하고 오케이를 하고 이렇게 반드시 타이틀이
네이밍이 1, 2, 3 이렇게 바뀌었는지 꼭 보시고, 그럼 이렇게 바뀌면 아까 했던 마지막 세 번째 그 제가 드렸던 그 텍스트 내용, 자 김현식의 내용 있죠? 네, 자 그 텍스트 내용에서 타이틀만 복사를 해서 김현식 피처 음악처럼 네, 그것만 T자로 여기다가 옮겨 붙이면 됩니다. 이미 다 됐으니까 디자인이. 자 그래서 컨트롤 V. 네, 자 오히려 얘는 조금 간격 크기를 좀 더 키워도 되겠네, 글자 크기를. 네, 조금만 더 키우고 23 정도 해도 되겠네. 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예, 뭐 다 됐네요, 그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 닫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나온 다음에 자 타이틀 3번 또 V2에다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자 컨트롤 R을 해서 7초 스피드 듀레이션 7초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 7.7초 자 7초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전 단계 바로 앞에 있던 거 요거 카피를 떠야죠. 예, 컨트롤 C. 요게 아까 처음에 했던 거고 타이틀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또 컨트롤 Alt V. 예, 그냥 다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 날라 들어오고 김현철 사라지고. 그럼 조금 있다가 자 마찬가지로 가사 자막 가져와야 되니까.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아까 제가 드렸던 가사 자막 부분. 네, 그거를 다시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 네, 요거 가사 자막이죠? 네, 아이고 고인가 또 꺼졌어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가사 자막에서 타이틀만 빼고 비가 내리고 하여튼 여기 쭉 해가지고 5까지 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그거를 다시 이제 풀미로 돌아와서 자 프리미어에서 자 마찬가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죠 네, 이미 작업이 되어 있던 자 가사 자막 2 그죠 2를 하든 1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아무거나 두 번 클릭해서 예, 반드시 예, 바로 앞전 단계에 있던 이 가사 자막 타이틀을 가지고 오셔서야 빨리 끝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이 가사 자막을 다시 자 여기 T자로 해서 자 컨트롤 A를 해서 전체 블록을 다 잡으세요 어차피 내용이 기니까 그리고 그냥 컨트롤 V 해주시면 어차피 이렇게 다 바뀌죠 예, V자는 닫아버리고 이 맨 끝만 좀 보세요 이게 좀 약간 작았다 굉장히 길네 이만큼 많이 남네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 붙이는 건 좋은데 가사 길이가 얘가 훨씬 작네요 예, 그러면 이대로 놓으시면 안 되고 인터벌이 무지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얘가 쓸데없이 이걸 그냥 계속 줄여서 한참 줄여야 되겠는데요. 네. 끝에 내용이 상당히 짧네요. 얘는 그래서 굉장히 짧네요. 이거를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줄여주시고 내리고 이거 자꾸 왜 꺼지고 그래 이거 가끔가다 그냥 멍청이질하네 위로 올리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안 하고 그냥 줄여가지고 확 줄어들어 버려. 그냥 이게 좀 올려주고 하셔야 돼.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좀 구찮지만 올리고 내리고 좀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확 줄여버리면 다 아까처럼 찌부가 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좀 해주세요. 구찮지만 어이구 많이 긴데.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해주면 이 빈 공간 때문에 이따가 시간이 엄청나게 딜레이가 돼요. 그러면 타이밍이 안 맞아요. 예. 여기까지 아까 한 소절, 그죠? 한 단락 정도 되는 정도까지만 띄워주고 예, 가사 자막이 완전히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놔주시면 안 되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으로 완전히 내려서 첫 소절이 있는 맨 처음 있는 위치까지 얘를 이렇게 완전히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얘가 그냥 벌써부터 이미 다 올라져서 예, 흐르는 자막이 안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 됐으면 이제 이미 얘는 롤크롤 옵션 다 돼 있으니까 예, 뭐 해줄 건 없고 자 체킹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대로 예, 이거를 다시 예, 사용해서
써주시면 하면 되는 거죠. 예. 어? 가, 잠깐만. 아까 가사 자막 툴을 제가 복사 안 했나보다. 오 마이 갓.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제가 아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했네. 아, 빨리 뒤로 돌아가야 돼. 지금 보시면 가사 자막 틀고. 아, 나 진짜. 이, 살아올라? 아, 이거 안 되는데. 날아갔다 아까 거. 아 진짜 멍청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방송 사고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거를 복사 뉴타이트 페이스콘트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맨날 강조를 제가 하면서도 깜빡한 거야. 이면접 걸 날려버린 거야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꼭 반드시 하시면 안 돼. 제가 꼭 실수를 또 하셨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거를 제가 날려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사 자막 툴을 먼저 붙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사를 아니, 뉴 타이틀 컨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죠?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긴데. 그죠? 아, 다시 원선 보고 시켜야지. 이게 뭔지 이제 그죠? 복사를 안 해서 이런 두 번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렇죠. 뭐, 다행히 완전히 날린 게 아닌 거니까 다시 뺏겠네. 아, 참. 네, 하여튼 자 그래서 요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도 뭐 키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얘는 요것만 그냥 내용만 가시다 원산 복귀 시켜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건 참 편해. 실수를 하더라도 뭐 내용만 있으면 원산 복귀만 이렇게 시켜주면 되니까. 이렇게 됐네. 아,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그래서 얘가 또 그리고 요게 이제 맨 위에 있을 때 이 타이밍이 여기 여기 딱 있어야 돼요. 요것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요 슬라이딩 있잖아요. 요 슬라이딩이 맨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이 텍스트 글자 블록도 여기 맨 위에 딱 있어야 돼.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딜레이 타이밍이 안 생겨요. 괜히 시간 걸리는데 올라오는데. 자,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했잖아. 뉴 타이틀 베이스 온 크레딧 타이틀. 아, 이거 하라고는 내가 안 했어. 이렇게 멍청하면 안 됩니다. 가사.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 거죠. 네. 자, 변명을 해주고. 가사 자막 3번. 이렇게. 그래서 가사 자막 3번이라고 반드시 뉴 타이틀 베이스 온 크레딧 타이틀. 이 레거시 타이틀 할 때는 항상 이거 꼭 신경 쓰셔야 돼. 제가 이렇게 누누이 강조한 대로 저도 실수했어. 그래서 가마자막 사사자막 쓰기 해놓고 그 다음에서야 제가 내용을 컨트롤 A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그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잠깐 이면정이 아니라 다시 이제 김현씨 아까 가사자막으로 다시 바꿔서 컨트롤 A, 컨트롤 V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좀 밑에가 좀 여유가 많이 남아요. 예, 그 남은 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올리고 이거 한꺼번에 확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찌부러지면서 아까 위에 있던 내용이 다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부천치면 약간 올렸다가 화면 안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바운딩 박스 내 테두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영상의 화면을 뜻해요. 예, 그 안에서만 작업을 해라. 뭐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를 항상 그 안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열었어. 아직도 있네. 아유 되게 길다. 그래서 조금만.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올라갔다 잡아 끌고 그다음에 다시 또 위로 올리고 좀 퍽퍽거리네 제 컴퓨터가 좀 오늘 좀 일 좀 많이 시켰나? 퍽퍽거리네 이제 좀 됐네요, 그죠? 네. 조금만 더. 네, 이렇게. 이렇게 깔다 해주면 돼. 자, 그리고, 맨 밑으로 다시.
쫙쫙 내려서 맨 첫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여기 맨 이럴 때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고 참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 슬라이딩도 중요한 게 이 슬라이딩이 위에 올라갔을 때 얘가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지금 내리는 이 타이밍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옮겨 붙일 때 이런 가끔 가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귀찮더라도 이 슬라이딩 꼭 신경 쓰셔야 되니까 이 슬라이딩이 맨 위에 있을 때 이미 이 글자의 첫 내용 보이는 것도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슬라이딩이 맨 위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원리 자체가 이 아까 했던 이 롤 크롤 옵션에 이 롤이라는 놈은 여기 있는 이거 이 길이가 얼마만큼 내려가냐에 따라서 이게 프레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내려가 많이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내려도 안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딱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딱 했으면 여기가 딱 0초부터 딱 시작되는 거예요. 화면이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가사 제목의 첫 소절도 여기 위에 딱 있어야 얘가 타이밍이 딜레이가 더 되지도 않고 덜 되지도 않고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주셔야 돼. 자, 오케이. 그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복사해서 쓴다는 거. 그것만 실수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 닫아주고. 네,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괜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사 자막 3화에 나있던 걸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놔주시고, 다시 화면 좀 줄여주시고, 이제 끝까지 다시 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서 딱 놔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자, 그 다음에 확대를 좀 해서 너무 또 딱 맞았다. 약간 줄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앞에 또 자체로 앞에 또 복사를 먹고 비가 내린 건 아니고 눈이 내린 건데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딱 그죠. 비가 내리고 서슬러 내려오니까 시간 타이밍.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서 자 마지막 타이밍 맞는지 좀 보시면 그렇게 아픈 비가 와.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타이밍 맞추기도 좋고 네, 딱 끝났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가뿐하게 그렇죠? 앞부분에서만 조금 저희가 그러니까 요 맨 앞에 조작 한번 하고요. 자, 세이브하고 이 맨 앞에 있던 요것만 조금 신경 써서 조금 저희가 모션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롤링을 어떻게 할지 그것만 좀 잘 매칭을 시켜주시면 두 번째 뭐 비슷한 영상부터는 계속 갖다 붙이기, 그죠? 자막만 복사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갖다 붙이고, 또 페이스 더트부터,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갖다 붙여주시면 어렵지 않게, 그죠? 예. 네, 저희가 영상 다음 것도 쉽게 자막이나 흐르는 가사, 내용 자막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네. 자, 그걸 해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거 했던 거를 저희가 마무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건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좀 넘어가야 되니까. 자, 일단 요거 저장 좀 하고요. 세이브. 자, 세이브 한번 누르시고,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렌더링 하는 거, 네, 렌더링은 그냥 해놓고, 아, 이제 렌더링 하면 또 시간이 걸리는구나. 렌더링 하면 시간이 걸린다.
자, 많이는 아니겠지만 시간 걸리니까 렌즈를 거는 건 다음에 시간 했으니까 그죠? 저번 시간에 자 이건 좀 저장하고 마음에 닫아두시고 close close all project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close all project 다 닫아주시고 아, 미디어 인코더가 제가, 아, 이거 제가 설치를 했구나. 아, 그러면 자, 뭐, 미디어 인코더 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원래 렌더링 안 했더니 미디어 인코더 제가 설치했네요. 그거 제가 보여드리겠다. 그러면 다시. 말을 번복하네, 오늘. 아까 했던 거 다시. 다시 뭐 그냥 열면 되니까. 자, 이거 지금 한 거를 컨트롤 M으로 해서 하는 걸 제가 해봤어요. 했으니까 미디어 인코더로 렌더링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컨트롤 M을 하잖아요. 컨트롤 M을 하시면 이렇게 맨 밑에 보시면 이거는 저 그냥 렌더를 하게 되면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이제 화면이 지금 작아가지고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하단에 보면 그죠?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게 익스포트잖아요. 그럼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요게 뭐냐면 Add to Adobe Media Encoder. 인코드 Q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도브 미디어 인코드로 넘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프리마 같은 경우는 그냥 익스포트로 해서 끝내긴 하는데 이제 이 아도브 미디어 인코드 Q가 조금 편한 부분도 있어서 자 그것까지 한번 제가 오늘 이거 해보려고요. 참. 대신 이제 이게 돼 있으시려면 이 아도브 미디어 인코드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 구독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구독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우선은 일단은 그렇게 아시죠? 네. 자, 다른 얘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자, 그래서 구독이 돼 있으시면 자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면 자 어디 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화면 제가 전체 공유를 좀 해서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도브 미디어 인코더 여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도브 미디어 인코더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구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클릭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걸 클릭하는 게 아니라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되어 있으시면 자 바로 다시 프리미어 다시 와서 아까 거 여기 컨트롤 M을 했을 때 요거 익스포트가 아니라 그죠? 바로 익스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요 바로 옆에 있는 예, 미디어 요거 아도브 미디어 인코더 Q라고 되어 있는 버튼 익스포트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예,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약간만 좀 기다리시면 컨트롤 M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것도 화면을 다시 제가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지금 뜨고 있죠. 네, 미디어 인코더가 지금 이렇게 조금 시간 걸려요. 이게 좀 단점은 이게 프리미어에서 다른 이게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애프터 이펙트나 뭐 이런 것처럼 네, 외부 프로그램을 좀 넘기다 보니까 좀 불러드리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기다리시고 자 이게 이제 뜨게 되면 네, 이제 프로젝트 열기가 되면서 예, 들어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죠? 이렇게 예,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예, 조금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화면 다시 바꿔서 넘길게요. 네, 이렇게 뜹니다. 지금 보시면 뭐 지금 한글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한글 이건 뭐 한글 버전이 없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자 보시면 이렇게 바로 들어왔죠. 여기 보시면 H.264 소스 일치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출력 파일의 명과 해당 위치가 바로 들어옵니다. 얘 특징은 내가 이제 프리미어에서 예를 들면 여러 작업을 시퀀스로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에듀큐를 하면 한 10개 정도를 계속 놓고 10개 됐든 30개 됐든 딱 놓고 계속 렌더링을 뭐 한꺼번에 걸 수 있으니까 시퀀스를 한 여러 개를 작업해 놓고 그걸 계속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계속 에듀투에서 보내면 10개를 딱 놓고 그냥 한꺼번에 딱 선택하고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 계속 그 다음 이거 하고 렌더링을 순차적으로 한 10개의 시퀀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내가 냅두고 그냥 계속 렌더링 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편합니다. 여러 개의 영상을 렌더링 시켜가지고 붙여줄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이 머큐리 재생엔진 GPU라고 되어 있는 거는 OpenGL, 그러니까 GPU로 되어 있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건 조금 이제 그래픽카드가 GPU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지원 안 되면 그냥 기본값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요 코덱은 아시죠? 이 코덱 부분을 여기서 요맨 앞에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뭐 프리미엄 비슷합니다. H.264가 기본이고요. H.264.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 여기 클릭하시면 아니, 아까 건 이거고 사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당되는 이것도 비슷해요. 프리미어. 이제 내가 유튜브에 전송할 거다면 유튜브에 대한 크기 아니면 그냥 소스하고 크기를 맞추겠다 그러면 소스 일치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출력 바에 위치 클릭을 해서 나는 어디다가 출력할 것인가 그럼 뭐 여기가 아니니까 저희는 위치를 바꿔서 오늘 날짜 6일차 그죠 K-pop 뮤직비디오 여기다가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K-pop 그다음에 뭐 뮤직 뭐 비디오 뭐 이렇게 치트시고 자 확장자는 당연히 MP4죠 H.264 되니까 예, 저장해 주시고 예, 이렇게 되면 예, 별반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다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요거 요 플레이 버튼, 요 플레이 버튼을 짠 누르시게 되면 얘가 알아서 쭉 하고 렌더링 걸면서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계속 렌더링을 걸으면 예, 순차적으로 계속 렌더링 걸어요. 예. 네, 이제 요게 이제 아도브 미디어 인코더 자 이용해서 프리미어에서 아도브 미디어 인코더로 넘겨서 예, 렌더링을 하는 방식, 예,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뭐 하는 도중에 저희는 프리미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집니다. 아직 좀 시간 걸려요. 제 컴퓨터가 아주 빠른 게 아니라서. 자, 하게 냅두고요. 예, 자, 이건 천차만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제 컴퓨터 좀 약간 느려요. 자, 다시 이제 프리미어 좀 돌아와서 저는. 자, 그러면. 미디어 인코드는 렌더링 하게끔 냅두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도브 미디어 인코드 큐로 넘겨서 예, 렌더링을 하는 방식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또 쉬는 시간이 또다 됐네. 자 그럼 일단 다운만 받아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세이브 좀 하시고요. 자 세이브도 한번 하시고, 아까 했구나. 자, 했군요. 끝날래다가 제가 아도브 미디어 인코더로 다시 불러줬지. 자, 이제 다 닫으실게요, 그러면. 이건 다 닫아주시고, 파일에서, 예, 전부 다 일단 깔끔하게 다 닫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로즈 오프젝트, 예, 다 닫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따가 받을 걸 미리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 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아, 다 받아놨구나. 그죠? 네, 다 받아놨으니까 또 받을 것도 없네. 그죠? 아까 다 제가 받으라고 말씀드렸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따가 좀할 거는 그것만 말씀드리면 하면 되겠다. 혹시나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자, 아까 제거 카페에 그죠? 화면 보이고 있죠? 자, 거기에서 메가드라이브 K-pop 뮤비도 있으니까 스톱 모션은 이게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고요. 내용 지금 빕니다. 이거는 할게 많아요. 이건 좀 나중에 하시고 다음번에 하시고 비디오사도 크롤 그렇죠. 예, 요걸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비디오사도 크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까 받아놨을 거예요. 혹시 안 받으신 분은 요걸 미리 좀 받아주시면 될것 같고, 예, 그거 가지고 해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예제를 예, 요거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있지만, 좀 미리 좀 쉴게요. 그래서 잠깐 저희, 그 다음 내용 하기 전에, 잠시 좀 쉬었다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잠시 저희, 쉬고 좀 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시간을 저희 시작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미리 받아 놓으시라고 했던 그 비디오 사도 네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동시키고 골고루 있도록 돌려줘야 한다. 자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뭔 메시지가 났지? 이상한 소리가 들었는데 어쨌든 네. 뭘 돌려줘야 되는가? 가끔 가다가 컴퓨터가 막 혼자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무서워. 인공지능인가? 네. 자,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제 컴퓨터가. 네. 자, 그럼 저 아까 저희 그 비료사도 아까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 파일은 뭐 몇 개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는 파일을 몇 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를 한다며, 예. 자, 프로젝트를 하실게요. 거기 뭐 제가 프로젝트 하나 넣어놨는데, 예, 그거는 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바로 저희가 새로 만들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얘는 뭐라고 하냐면 BDO 네, 사도. 자, 이렇게 프로젝트 명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 클릭하고, 자, 아까 저희 제가 스톱 모션 작품 예제, 아, 스톱 모션이 아니지. 비디오사도, 자, 비디오사도 선택했던 네, 그 폴더를 갖다가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 오케이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에서 발이 바로 자, 바로 발음 하나 올려요. 발이가 뭐야? 바로 네, 자, 컨트롤 I 하실게요. 거기 안에 파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린 거에 보시면 비디오사드에 보시면 이렇게 웨이브 파일과 BGM과 비디오사도 이 두 개예요. 자, 그걸 열기를 하실게요. 네. 자, 이렇게. 자, 그럼 비디오사도라고 되어 있는 A 파일과 그다음 BGM 사도 웨이브. 네, 그 두 개 파일이 자 보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자, 저희가 우선은 요 비디오 사도라고 되어 있는 AVI 파일을 이거는 어차피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래그를 해서 드롭 미디어 시퀀스 타임라인에다가 새로 시퀀스 안 만드시고 네, 이걸 가지고 바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할게요.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드롭 미디어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사도 영상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현재 보시면 플레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은 나오지만 BGM, 웨이브가 전혀 없어요. 네, 사운드가 없죠. 자, 그래서 저희가 제가 드렸던 그 BGM 사도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 예, 요거 파일 예, 요거를 오디오 원트랙이죠. 예, 오디오 원트랙에다 이렇게 뭐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어차피 딱 맞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플러스 좀 눌러주시고 자, 이제 보시면 플레이 하시면 이제 네, 나옵니다. 네, 자, 하여튼 그 사도라섬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저쪽 전라도 쪽인가 하여튼 사도섬 충무공 유순진 있고 네, 거기 뭐 있는 그런 섬입니다. 아, 참. 여기 내용이 좀 필요해서 제가 뭐 내용을 다 저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공유에 그러니까 파일 다시 보시면 여기 있어요. 공유 화면을 제가 바꿔서 자 이제 그 보시면 거기에 아까 그렇죠 여기 4704 4704 거기 바로 밑에다 제가 사도섬 내용이라고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죠. 네, 요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4704. 아, 이걸 제가 채팅창에도 남겨놓을게요. 천재 학습백과에 나옵니다. 네, 천재 학습백과에 제가 별걸 다 아이고 채팅창까지 나왔네. 자, 요거를 제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하여튼 요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저기 보면 쭉 사도섬에 대한 내용이 쭉 되어 있죠? 예, 여기 거를 좀 복사를 해서 내용을 또 좀 쓰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일단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띄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을 복사해야 되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사도 좀. 네, 자, 그 네, 다시 프리미어 화면 넘어서 맥북 네. 아, 채팅창에 넘겨둔다는 게 제가 깜빡했구나. 가물가물하냐 오늘 참. 주소는 네, 여기. 사칠공사에도 거기 제가 맨 밑에도 넣어놨어요. 네, 하여튼 요거 주소 클릭하시면 사도섬에 관련된 아까 그 백과사전에 어떤 내용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거 가지고 저희가 해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뭐 터었냐면 지금 보시면 신비의 섬 사도에서 타이틀 나왔어요. 네, 여기 신비의 섬 모래섬이라고 돼 있는 바로 요 타이틀 요 나오는 부분에다가 자 저희가 자막을 바로 만들 겁니다. 자 오늘 레가시 타이틀을 많이 쓴대요. 예, 오늘도 이것도 레가시 타이틀 쓸게요. 예, 저희가 이것도 지금 레가시 타이틀로 만들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뉴에서 레가시 타이틀이죠. 네, 뉴에서 레가시 타이틀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냥 타이틀 01이라고 할게요. 예, 타이틀 01 그냥 하고 자 이렇게 레가시 타이틀 나오면 아까도 썼죠 저희가. 밑에 이제 요거 예, 요 쇼 백그라운드 비디오를 체크 안 하면 안 나오는데 요거 체크하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다가 뭐부터 만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 레가시 타이틀에 보시면 이 도형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도형 도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요거 렉탱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요거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얘가 이제 그 데드 존, 세이프 존 해가지고 그 영상이 TV 화면에서 잘릴 그 위험한 구간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는데 하여튼 요 밑에를 구준해서 요렇게 박스로 틀어놔야 합니다. 이렇게 하단에 좀 길게 만드실게요. 예, 좀 작게 만드는 것보다 좀 여유 있게 예, 길게 만드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 길게 만들어졌죠. 예, 그리고는 여기 색깔을 검정색, 블랙 여기 컬러죠. 블랙으로 좀 맞춰주고 그럼 완전한 블랙을 해버리면 전혀 밑에 영상이 비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투명도를 좀 주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 필 솔리드 컬러 여기 밑에 보시면 오파시티가 존재하시죠? 예, 여기 오파시티를 한 50% 정도 할게요. 이렇게. 반투명 상태. 그럼 50% 하면 이렇게 반투명 상태에 비쳐 보이는 예, 그런 박스 상자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예, 오케이. 얘는 요것만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닫으실게요. 그럼 타이틀 01 이렇게 나오는데 아, 타이틀 01이라니까 좀 이름 좀 그렇다. 요거 이름을 자 리네임 하셔서 이렇게 이름을 얘는 그냥 타이틀 배경이라고 할까요? 아 타이틀 박스? 타이틀 박스 박스잖아요. 타이틀 박스라고 하고 자 얘는 이제 타이틀 박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이름 바꾸셔서 레거시 타이틀 만든 걸로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요 신비의 섬 모래성이라고 나오는 요 타이밍에 대충 9초 6프레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9초 6프레임 정도 되는 거에 타이틀 박스를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검정색 테두리 박스가 이렇게 밑에 하단에 영상 위에 이렇게 떠 있죠. 자, 이거는 영상 끝날 때까지 쭉 갈 거니까 화면 좀 마이너스 눌러서 화면 좀 줄여주시고 길게 쭉 해가지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쵸?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박스 트리 밑에 하단 나오게끔 자 이게 그냥 이따가 텍스트 박스가 나올 그러니까 배경으로 깔릴 그러한 텍스트 박스 배경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다시 똑같아요. 자, 레거시 타이틀을 한 번 더 또 만듭니다. 파일에서 뉴에서 레거시 타이틀을 다시 만듭니다. 얘는 저 박스가 아니라 진짜 타이틀을 만들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타이틀 1이라고 합시다. 그냥 타이틀 1. 자, 이제 띄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쇼 비디오 백그라운드를 해놨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비디오를 해놨기 때문에 밑에 검정색 테두리 박스하고 영상하고 같이 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자 이제 내용을 좀 써야 되는데 저도 내용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텍 내용 제가 아까 드렸던 내용 자 그거 좀 복사해서 가져올 건데요. 자, 다시 아까 그 내용이 이거 있죠? 네, 요 내용. 제가 아까 나오는 여수 사도. 예, 네, 여수에 있군요. 아, 저도, 뭐, 우리나라를 다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죠? 예. 아,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죠? 예. 한번 시간 되면, 아, 요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장난 아니죠. 뭐, 놀러 갈 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하면, 여수 사도도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뭐 공룡 화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무공 뭐 그것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볼게 많이 있더라고요. 막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거 하나를 먼저 좀 복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 복사하시냐면 사도는 사도로 중심으로 추도 간도선 일기순 섬이에요. 일기순 섬은 사도와 추도뿐이에요. 예, 요거 이렇게 요것만 복사합시다. 에이오 하니까 참 아이들 학습지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래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거 복사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복사를 하신 다음에 요 내용을 다시 프리미어 돌아오셔서 자, 아까 이 타이틀 디자이너 여기에다가 T자 T자로 하세요. 예, T자로 하시고 얘는 아까처럼 그 텍스트 박스 툴을 안 만들어요. 그냥 T자로 해서 여기다 그냥 툭 찍습니다. 여기 아까 이 검정색 박스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자 그러면서 갖다 붙이세요. 컨트롤 V 내용이 쭉 들어가 있죠. 단위 깨집니다. 자 컨트롤 A를 해서 내용 그쵸? 예, 내용을 네 빨리 한글로 바꿔야죠. 예, 지금 이게 좀 깨져요. 그죠? 예, 빨리 3분의 1 지점 밑으로 좀 내려가서 한글 글꼴로 이것도 빨리 급선무죠. 네. 한글 글꼴로 빨리 좀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는 저 글자가 너무 크네. 그죠? 네. 사이즈 좀 많이 줄여주시고. 얘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놓고 조금 더 줄여야 돼. 한 30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요 검정색 박스 배경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쵸,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28 정도만 해도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얘가 흰색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조금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여기가 그림자만 진하게 좀 넣을게요. 그림자만 진하게. 그럼 여기 보시면 그림자 진하게 들어가 있는 텍스트들이 이런 거 타입 있죠? 예, 이런 거 중에 하나 하면 돼. 이것도 괜찮네. 어쨌든 이건 영문이니까 그냥 클릭하시면 안 되죠? 오른쪽부터 눌러서 apply style color 올리기 이렇게 그래서 그림자가 좀 진하게 보시면 들어가서 이렇게 요거나 요런 거 하시면 될것 같아. 네. 자, 해서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항상 오른쪽 버튼 apply style color 올리는 거안 그러면 한글이 다 영문 깨져버립니다. 그죠? 자, 그럼 디자인은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그냥 이거를 그냥 만들려고 한게 아니라 이거 흐르는 자막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자 그래서 그냥 엑스 넣으면 아까 그게 좀 와야죠 일단 여기 들어오니까 타이틀 01을 요 위에다가 얹어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죠? 있습니다. 내용이 지금 긴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그 뉴스 자막이라고 그러죠. 지금 저희가 지금 할 내용에 뉴스 자막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뉴스 자막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네, 그런 자막이 만드는데 이 흐르는 그 어떤 다큐멘터리 아니면 뉴스 자막 같은 경우 뉴스 이런 거에 보시면 오른쪽에 하단에 이렇게 알림 내용처럼 흘러가는 거 있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여기다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레가시 타이틀을 만드시는 게 가장 빠르고 쉽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다시 두번 클릭해서
근데 아직은 얘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정지 이미지가 되죠. 당연히 처음에는 기본값이 아까 우리 아까 전 시간에 롤 자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롤 크롤 옵션을 얘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찍고 선택하시고 다시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 이거죠. 여기 보시면 있는 거. 예, 롤 크롤 옵션 있는 요 두 번째 옵션을 반드시 클릭해서 여기 아까도 우리가 봤던 롤 크롤 옵션에서 아까는 롤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크롤 레프트와 크롤 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두 개의 체크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에서 이 로가스 타이틀을 쓰시면 여기 있는 크롤 레프트나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레프트는 당연히 왼쪽으로 흔다는 거고 라이트는 오른쪽으로 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왼쪽으로 흘러야 되니까 예, 크롤 레프트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그 롤 자막에서 했던 타이밍이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스크린, 이엔드 스크린을 둘 다 체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안 그러면 아까처럼 갑자기 팍 나와서 갑자기 팍 사라져. 예, 굉장히 어색하게 나오니까 당연히 얘도 두 개를 꼭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럼 저 체크한 상태에서 이제 OK를 할까요? 그럼 얘가 알아서 얘가 지금 슬라이드 되는 거 보이죠? 벌써 얘가 적용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를 X자 닫아주시고 끊어서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 해보시면 잘하네요. 뭐 빨리 지나가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자막인데 조금 너무 약간 좀 느리다. 조금 느려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컨트롤 R을 눌러서 조금 느려. 지금 얘가 좀 29초 29로 돼 있는데 예, 나쁘진 않은데 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조금 줄일게. 이거 한 27초만 돼도 될 것 같아요. 27초. 27점. 그래서 27초로 좀 바꿔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프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잠깐 좀 세이브 좀 하고요. 자, 이렇게 흐르는 거죠. 아까처럼 이쪽으로 위해서. 자, 근데 두 번째도 또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자막 또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내용을 좀 있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여기 아까 자 그 인터넷에 아까 저 사도섬 내용 거기에서 백과사전 내용 중에 조금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여기요 공룡 나오는 거 신비의 바닷길로 알려진 사도가 도입된 것은 섬에서 발견된 골목적을 따면이에요. 예, 자 사도섬에 도착하면 공룡 범이 우리 반겨 주지요. 예, 요거 여기까지 복사합니다. 내용이 참 차이도치게 하지만 네. 요하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내용은 맞아요. 자, 이거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다시 이제 저희 프리미어 쪽 다시 돌아오셔서 자, 똑같아요. 아까 했던 타이틀 1을 그대로 또 클릭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 상태를 그대로 오른쪽 눌러서 더플리케이트라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복제 보이세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 이 타이틀 01을 오른쪽부터 눌러서 이렇게 더플리케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틀 01 카피 01이 되죠? 이거는 이제 이름만 바꿔서 F 쳐가지고 02로 바꿀게요.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면 02를 그대로 복사를 프로젝트에서 02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얘를 두 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02잖아요. 그죠? 그럼 내용은 꺼보시면 이거 헷갈리니까 끌게요. 내용은 아까 거죠. 아까 01에 했던 거니까. 당연히 노클 옵션은 이미 다 돼 있고 크롤 랩터도 돼 있고 내용만 바꿔 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찍고 컨트롤 A를 해서 컨트롤 V 하면 돼요. 아까 복사했던 내용. 그렇죠? 반겨주지요. 이게 맞죠? 네, V자는 여부터입니다. V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쨌든 자 이걸 자 없애버리고. 자 그럼 저 봤죠? 이렇게 하시면 아까 하고도 다른 거는 아까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은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 New Title Based on Current Title 그죠? 이걸 눌러서 복사를 뜬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적용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제가 프로젝트에서 직접 더플리케이트를 이용해서 자 이거 복제를 한 상태에서 두번 클릭해서 눌러서 그냥 말을 바꾸는 내용. 예, 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미리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어쨌든 그 상태에서 자, 이거 닫아주시면 롤쿨 옵션은 이미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셀바바라고 이걸 가져오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제가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그냥 갖다 붙이면 되겠지만 자, 이제 요령이 필요합니다. 뉴스 자막 같은 이거를 타이틀 01을 그냥 여기다가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옮겨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그냥 해도 되긴 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자 시간대는 또 마찬가지 컨트롤 R을 해서 얘도 시간대는 한 27초 정도로 다시 27점 이렇게 좀 맞춰주고 줄여주고 너무 기니까 자이 상태로 그냥 플레이해서 보시면 이에요 하고 한참 있다 나왔고 한참 기다려야 되겠다 한참 있다가 지금 얘가 지금 플레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얘가 지금 보시면, 얘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인터벌이 너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뉴스 자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 이 뉴스 자막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거를 뒷부분에, 약간 시간차로 연결을 크로스를 해줘야 돼. 네, 크로스. 그래서 크로스라는 건 뭐냐면 장면 전환하는 것처럼 연결 붙이기에 이제 그 교차하는 지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여기서 뒷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사도와 추도뿐이에요 해서 거의 한 중간 정도. 그쵸? 이렇게? 이 중간 정도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요 시점에 지금 요거 방금 타이틀 01을 그 위에다가 얹힌 겁니다. 그러니까 V2이니까 지금 현재 타이틀 01이 아 V3군요 참. V3에 있으니까 타이틀 01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V4를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트랙이 없는데 뭐 저번에 한번 했듯이 트랙 없어도 그냥 위로 올라가면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얘가 트랙포가 생기죠. 자동으로 생겨요. 자,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기니까 드래그를 하면서 팔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하고 달리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뿐이에요 하면서 그러니까 뒤에 연이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인터벌이 짧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자, 이,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나 하여튼 요 영상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다 사라질 때까지 이거 지켜보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야, 내용 끝났네? 하고 이제, 그냥 넘어와서 안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내용이 끝나기 전에 계속 연결이 나와요. 아, 그 다음 내용이 또 있구나 하는 거를 미리 좀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나와버리면, 예, 이게, 그 다음 설명이 이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뉴스형 자막, 그러니까 설명형 자막은 완전히 내용이 화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중간에 한 절반 정도 겹치기, 예, 교차죠. 자, 교차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고, 예, 그러니까 결국 트랙을 올려주셔야 된다. 예, 그게 좀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자막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럼 또 다시 이제 아까 제가 드렸던 여기죠? 여수 자막. 자, 여수 여기 다시 와서 자, 하나 내용 한번더 복사를 좀 하시면 좀 뒤로 좀 가서 아,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여기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백사장과 얼굴 바위, 용꼬리 바위, 기묘한 바위들과 자 이렇게 유네요. 수년 동안 지층이 변한 모습인데 증세 선수체가 자연 상태적 합세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좀 내용 좀 기네요. 어쨌든 자 유네요. 자 해서 요거를 컨트롤 C를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거를 이번에는 아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복사를 여기서 안 하고 우리 전 시간 했던 것처럼 아이고 잠깐 화면 지금 그거 꺼져버렸네.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프리미어 다시 돌아온 거죠. 아까 그 내용 복사한 거를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그 더블클릭을 하지 않고 프로젝트에서 자 우리 전 시간 했던 것처럼 요 내용을 두 번 클릭합니다. 타이틀 02를 좀 전에 했던 거 자, 두 번 클릭해서 이제 타이틀 02를 띄워주시고 네, 띄워진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이거 내용을 바꾸시면 안 되죠.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 그걸 실수해가지고 그죠? 네, 요거죠. 네, 여기 있는 요거 맨 앞에 있는 New Title Based on Current Title 꼭 잊지 마시고 네, 요거를 꼭 클릭을 해서 복제를 떠주시는 걸 잊지 마세요. 타이틀 03, 그렇죠? 네, 세 번째를 이렇게 네, 프로젝트에 있는 것도 확인하고 타이틀이 바뀐 거죠. 03으로 바뀐 거 확인하고 T자를 다시 잡아서 클릭하고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V로 해서 자 모든 내용을 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운 모래가 맞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내용이 V자는 좀 지워주고 V가 들어가더라고. V를 너무 좋아해. 네, 자 그래서 이제 T는 네, 날려주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아까 옵션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롤 크롤 옵션 그렇죠? 네. 크롤 랩트로 다 돼 있죠. 타이밍도 다 돼 있고 네. 네, 오케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X자 닫아주시고 자 그럼 이제 타이틀 03이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뒷부분의 한 3분의 1을 그죠? 네, 한 이 정도 합시다. 예, 네, 이 정도. 자, 그래서 한 54초, 한 28프레임 정도 됐을 때, 예, 그러니까 좀 얘는 좀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길게 좀 짧 먼저 좀 나오게 하려고 좀 약간 반보다 조금 더 되기 전에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예, 여기다 놓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는 요 위에 올릴 필요 없이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 트랙이 올라갔다 내렸다 좀 길어지잖아요, 높이가. 예, 그러니까 이 밑에다 넣어도 되잖아요, 지금 밑에.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타이틀 3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얹혀 놓습니다. 그럼 얘가 어차피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계단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오히려 트랙을 복잡하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이런 거 간단해지죠. 예,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영상이 의외로 짧네. 그죠? 오버해버렸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일단 지금 갈게요. 그냥. 한참 전에 방송사고 자 이주까 이건 방송사고입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서는 이제 끊어버릴게요. 네, 자 더 있을 필요는 없죠. 여기서 이렇게 좀 줄여버리겠습니다. 내용이 기네 중간에 잘라버려야죠. 자 근데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빨라져요. 이거 봐 이거 빨라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커트 제트 잘못했어. 이렇게 줄이면 안 돼. 네, 실수. 어떻게 하셔야 돼? 잘라야 돼 진짜 얘는 컨트롤 K 컨트롤 K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이렇게 줄여버리면 안 됩니다. 줄이면 순간 아까 같이 잘라버려야지. 아까 좀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그래도 얘가 좀 빨라지는구나. 아, 똑같군요. 네, 자르는 거나 얘나 똑같네. 자 그래서 얘는 이게 조금 단점이야. 왜냐면 이거 잘라도 얘를 똑같이 인지해 빨라진 것처럼 이제 아 이거 좀 붙여야 되겠다. 이거 그렇죠. 이 롤 자막의 약간 단점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 요거를 이거 다시 자른 걸 다시 붙여야 돼요. 얘 자른 의미가 없어요. 맞아. 자르나 얘는 똑같아. 이제 잘리는 이게 줄이는 거랑 똑같아. 그럼 이거는 관통 편집이었잖아. 이거 찍고 오른쪽 눌러서 지금 자른 거밖에 없으니까 다시 이거 붙여요. 조인 트루 에디터.
원한테 좀 주인하셨습니다. 딴 짓 안 했으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이런 채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내용을 좀 줄이든가 얘를 길게 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그죠. 이렇게 하셔야. 자, 그럼 이런 경우에만 제가 막판에 이렇게 한번 하세요. 여기 뒤에 영상은 늘릴 수가 없잖아요. 얘야 타이틀 박스야 얼마든지 늘리죠. 예, 이렇게 늘리면 되는데. 얘는 영상이 늘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 막판에 이제 꽁수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딱 놓고요. 자, 보시면 바로 앞전 단계. 지금 검정색은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해서 왼쪽 바퀴 한 번만 누르면, 자, 왼쪽 바퀴 한 번만 누르면 한 번 더 눌러야 되나? 아, 조금 더 가야 되겠구나. 얘는 좀 사라지는 영상에서. 얘는 좀 부드럽게 사라지네, 영상이. 그럼 그 전에 가야 되겠다. 1프레임만 가면 안 되겠네. 조금 더 갈게. 여기. 이렇게. 사라져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까지 가야 돼요. 이 영상이 자체가 페이드 아웃이 되어 있어요. 페이드 아웃 되기 그러니까 여기네. 그러니까 1분 10초 10프레임이네. 예, 오케이, 마치긴 좋네.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버릴게. 뒤까지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영상이 지금 모질라잖아. 영상이 모질라. 영상이 늘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자막 같은 거는 얼마든 길게. 그러니까 영상을 늘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만큼 부족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꽁수죠. 예. 자, 여기를 이렇게 끝장면을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끝장면을 이렇게 딱 놓고 요거를 요 마지막 장면을 내보내는 거죠. 그냥 이미지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 이미지는 영상의 제약 길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export frame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요게 지금 현재 요 마지막 장면을 내보낸다. 요거. export frame. 그래서 요걸 딱 눌러 주세요. 그럼 이제 뭐 마지막 길이 네, 시간대가 나오고, 자, 파일은 뭘로 할 거니, 뭐, PNG를 할 거니, 뭐,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저 PNG를 하실 때. 그럼, 그, 저, 위치는 어디로 할 거니. 네, 그래서 브라우저 클릭해서, 얘가 마지막 장면이 나가질 위치를 빨리 지정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따가, 뭐 당연히 오늘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야겠죠. 위치를 잘 잡았으니까. 그래서, 네, 해서, 오늘 하자. 비디오사도 크롤.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자, 비디오 사도 얘가 엔딩이에요. 엔딩 장면 뭐 이렇게 뭐 대충 써주시고 여기다가 아 폴더가 아니지 참 파일명을 넣어야 되는데 폴더 선택하래.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폴더만 선택하면 되고 파일명인 줄 알았어. 폴더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 폴더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름이지 참 네, 네이밍을 여기다 이렇게 비디오 사도 크로에딩 장면 네, 여기다 써야 되는 겁니다. 아까 거기 아니라 아까 그 폴더 위치를 잡으라는 거. 자 이렇게 놓고 오케이. 자 그럼 벌써 나왔어요. 예, 요 장면 그대로 얘가 내버려진 겁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제 가져보면 알죠. 예, 컨트롤 I를 해서 자, 방금 여기 나왔잖아. 비디오 사도 엔딩 장면 PNG 예, 방금 요 끝장면을 내보내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열기 해주시면 이렇게 엔딩 비디오 장면이라고 여기 좀 들어온 거 보이시죠? 예. 자, 이거를 영상 이 끝 부분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끝마치 가져오시는 거예요. 보시면 똑같죠? 예, 마지막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오니까 똑같잖아요. 대신 멈춰 있지. 멈춰 있지. 대신 자연스러워. 예, 예, 멈춰 있었다는 의미지. 예, 길이는 끝까지. 그러니까 얘는 영상이 아니니까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음대로 얼마든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자막의 길이에 맞춰야 되니까 얘가 조금 길게 해버린 바람에 어쨌든 이렇게 맞춰줘야죠. 이런 경우에는 방금 영상 다시 촬영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음악이 좀 짧긴 하지만 음악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제품이 무료 없이 네, 음악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영상이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막까지 끝나게끔 그죠? 네. 자 가시면 아 근데 실수했다. 아까 이거 눈 가렸어야 되는데 눈 안 가렸네 제가. 아, 그래서 밑에 있는 텍스트까지 얘가 조정이 되어버렸잖아. 아하 다시 내보냈네. 그만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내보낼 때 맨끝이죠? 이거 내보낼 때, 그러니까 뭘 눈 감겨야 되냐면, 이거 눈 감겨야지, 이거. 자막을 그 눈에다 띄우면 안 되잖아. 아, 그렇다. 그리고 사실 이것 박스도 필요 없지, 참, 맞아.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죠? 맞아. 예, 이미지만 있으면 되잖아, 참. 두 개 겹치잖아, 그죠? 예,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이렇게 둘 다 감겨야 돼. 그래서 타이틀 이것도 감기고 눈에 감기고 그 다음에 타이틀 박스도 눈 감기고 그리고 이러고 내보내야 돼. 네, 아무튼 좀 겹쳐버리냐 이렇게 내보내. 아 참. 그래서 다시 브라우저 클릭해서 그 다음에 비료사도 클릭하고 포도 선택해 주고 그죠? 예, 이름은 예, 다시 아까 이렇게 비료장면 끝 2라고 합시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다시 쫙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아까 건 지워버려야 돼 엔딩 잘못 가져왔으니까 컨트롤 I 해서 이거 엔딩 2 다시 투명해서 놓은 거 자 눈 감긴 거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눈 감겼을 때 얘가 이거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고 여기다 길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눈 뜨면 예, 예, 아까 있던 거 박스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텍스트 아까 흐른 거 그죠? 이렇게 돼야지 그죠? 예. 안 그러면 얘가 텍스트 밑에가 겹쳐나서 이중 중복돼 버리죠. 예, 웃기게 돼. 자,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거 때문에 지금 제가 저렇게 해서. 자, 네. 그러면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할 예제는 여기까지 지금 뭐 다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잠깐 저장 좀 할까요, 저희? 세이브. 세이브. 자, 하시고. 네. 자, 그러면 오늘 예제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래 뭐 20분에 다 체크를 하면 되는데 네,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HRD 찍는 것만 제가 딱 며칠의 시간만 찍으면 될것 같아요. 좀 그 장면을 제가 바로 찍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네. 자, 어쨌든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비디오 사도 크롤까지 해서 네, 오늘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 간단한 저 K-POP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블루 스크린 기법을 따로 컬러 키로 빼는 방법.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저희가 했던 방법과 함께 뮤직비디오 그다음에 레거시 타이틀의 주 기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졌고 레거시 타이틀은 참 이 비디오 사도 크롤처럼 뉴스 자막을 만드는 옵션은 참 레거시 타이틀밖에 없어요. 맞아. 이것도 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크롤 그냥 왼쪽 오른쪽 크르는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 텍스트 자막 있잖아요. T자로 만든 거 있잖아요. T자. T자도 롤 자막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T자로 만든 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T자로 만든 거에 텍스트 내용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했던 거. 이 내용. 대충만 제가 다시 지금 이거 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아까 다 했던 건 예전에 했던 건데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뭐가 안 되냐면 이 롤 자막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얘를 그래픽으로 놓고 약간 굳은데 자 여기 보면 이거 이제 롤 자막 만들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픽으로 잠깐 놔야 됩니다. 이거. 그래놓고 이제 그때 여기 이걸 찍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찍고 가시면 여기 롤이 있잖아요. 롤 옵션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흐르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흐르는데 그런 자막이 만들잖아요. 위아래로. 근데 얘는 뭐가 없어요? 그 스타트업 스크린, 엔딩 스크린도 자동 체크돼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크롤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크롤이 어디 있습니까? 왼쪽 오른쪽 흐르는 건 없어요.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못 흘러. 네. 그래서 결혼 중에 얘기를 하면 이 레거시 타이틀로 만드는 걸로만 해야 일단 이 간단한 이 뉴스 자막은 그렇죠? 왼쪽 오른쪽 흐르는 거. 자, 그런 거는 예, 여기. 아까 제가 이제 레거시 타이틀 쪽에서 좀 가능하다, 그죠? 예. 여기서는 아까 방금 있었으니까 지금 방금 흐르는 게 왼쪽 오른쪽 흐르는 거. 자, 아까 했던 텍스트 자막에서는 여기 없어요. 크롤 레프트 라이트가 없었잖아요. 옵션에. 네,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